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맛집 멋집 리뷰. 오늘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에 위치해 있는 25시 해장국이라는 곳을 가볼까 합니다. 상호는 해장국인데 제가 볼때 거기 그 집의 시그니처 메뉴는 오륜제 묵은지찜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외에 황태 해장국도 맛있다고 해서 오늘 그두 가지를 다 맛볼까 합니다. 따끈따끈한 밥을 한 숟가락 떠서 그 위에다가 묵은지를 살짝 얹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아주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고, 지난번에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부탁하신 먹방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방금 25시 해장국을 갔다 왔고요. 일단 예상했던 것처럼 묵은지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밥한 술을 떠서 그 위에 묵은지를 쭉 찢어가지고 올리고 거기다가 훈제 오리까지 한점 올려서 딱한 입에 꿀꺽 먹으니까요. 정말 잊어버렸던 식욕까지 다시 돌아오겠더라고요. 물론 같이 시켰던 황태장국도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직장이 신일동이시거나 아니면 사신 곳이 신일동 근처여서 오늘은 정말 묵은지찜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5시 해장국 강추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맛있는 맛집 소개로 돌아올게요.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